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interviewing for a job, 어떤 직업을 구할 때, 직장을 구할 때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언제 여러분이 겪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새로 직장을 구하거나 이미 있는 직장에서 직장을 옮기거나 하는데 그 구하고자 하는 직장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외국 회사면은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외국 회사면은 거기에서는 당연히 인터뷰를 영어로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우리나라 좀큰 기업, 대기업 같은 데는 좀 국제화가 돼 있어서 21세기는 국제화 시대죠.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라고 그러죠. 이런 걸 영어로는 globalized, 세계화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서 외국의 그런 관련된 외국 사람들과 상대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또는 영어를 자기가 그 회사에 가서 쓰지를 않더라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다른 일반적인 능력도 다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영어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직원을 이렇게 선발하고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오늘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쓰일 거니까 여러분 잘 연습하셔서 필요할 때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일반적인 그런 방편으로도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런 인터뷰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문 어휘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지금 쭉헌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발음을 유의하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두 번째는 정상적인 속도로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서 해보십시오. Available. Benefit. Contact. Going rate, hire, personnel director, position, proficient. Qualification, reference, responsibility, resume, salary, supervise. 됐죠? 어떻습니까? 대충 아시는 그런 단어입니까? 어떤 분들은 뭐이 단어 많이 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단어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가를 영어로 설명해 놨는데 그 설명한 걸 보고 이것과 함께 연결을 시켜서 연결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도 뭐라고 하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duty라고 나와 있죠. duty. 우리 국민은 국민의 duty가 있죠. 뭐는 뭐 납세, 뭐 텍스, 세금을 내야 되고요. 한국 같으면 이제 military, 군인 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등등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직장에 가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직장 그 자리에서 해야 될이 어떤 책무가 있죠. 의무가 있죠. 그 의무보다는 책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책무라고 하는 것이 밑에 나와 있는 바로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자기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 또는 책임지고 해야 될 일, 그걸 duty 또는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합니다. B, to manage, to be in charge of. manage는 관리하는 것이죠. in charge of, 뭘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대개 뭡니까? 책임지고 어떤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 간부들이랄지 임원진이랄지 하는 사람들이 아랫사람을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죠. 자기가 그걸 감독한다고 그러죠. 감독한다, 지휘한다, 감독한다 그러는데 감독하는 걸 가령으로 supervise라고 합니다. supervise 그렇게 하는 사람을 supervisor라고 그러고요. 감독관. 다음에 C, the usual pay for a certain job. 대개 어떤 직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직위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 사람의 수입이 대충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걸 짐작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보통 어떤 커피숍에 자기가 정규 직원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자기 바리스타가 됐다거나 하면은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겠죠. 월 300, 400을 받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차를 날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200 받을까요? 이렇게 어떤 자기가 직업과 그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통상적인 급여라고 그러죠. 관례적인 급여. 그러니까 딱 하니 그 사회에서 그건 이제 사회에 따라 다르죠. 한국에 따라 다르고 한국에서 받느냐 미국에서 받느냐 영국에서 받느냐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직업이 정해지면은 얼마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이 있죠. 그걸 영어로 영어 수고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going rate. go는 뭡니까? 지금 가고 있는 rate. 어떤 급여의 그런 수준을 갖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통상적인 급여, 통상적인 임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usual pay for a certain job. 그걸 going rate라고 합니다. going rate. 그 다음에 money, paid for work. 여러분 일을 하고 받는 돈, 일을 하고 받는 돈을 뭐라고 그럽니까? 한국말로는 급료라고 그러죠. 급료. 급여. 급료라고 그러는데 그런 급료를 갖다가 주로 어떻게 줍니까? monthly. 달별로 주죠. 그러면 그게 monthly payment가 되겠죠. 그 payment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월급이라고 그러죠. 월급. 그걸 salary라고 합니다. monthly salary. salary. salary를 만약에 주급으로 주면 week salary가 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주면 daily salary가 되고 그 다음에 시급으로도 주죠. 알바 같은 것은 그걸 갖다가 paid for work salary라고 얘기합니다. 2번 to get in touch with to get in touch get in touch는 뭐예요? 접촉하는 거죠. 누구와 접촉한다. 자, 뭘 알아보려면 누구와 접촉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그걸 컨택트, 누구와 만나는 걸 갖다 컨택트라고 그러죠. 컨택트, 우리 컨택트란 말, 그냥 일상적으로 쓰죠. 누구 컨택트 해봐라, 누구 만나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to give a job to, ready to do, to give a job, give a job, 직장을 주는 거, ready to do, 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장을 주는 것을, 직업을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가서 그 사람은 직업 준 사람은 뭘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고용했다고 그러죠. 고용했다. 고용한다는 걸 갖다가 hire라고 그러죠. 이 hire 첫 줄에 끝에 있는 그 hire의 그 의미가 고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을 누구한테 직업을 주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open, ready to use. ready to do, open, open, 시작했단 말이죠. ready to use, 뭘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ready to do, 뭔가를 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도록, 시작한 것, 된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available, 사용이 가능한, 그 말이죠. 사용이 가능한, 또는 어떤, 일을,
시작이 가능한, 그건 ready to do고, 뭘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that equipment, that tool is available.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available 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몇 개 더 있는데요. skills, experience, education.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구할 때, 인터뷰할 때 물어보는, 갖춰야 될 겁니다. skill. 그래서 내가 어떤 기술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experience, 어떤 경험이 있는지,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예, 이것을 갖다가 합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갖춘 자질이나 자격이죠? 자질이나 자격. 그 자질이나 자격을 갖다가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qualification. 그러니까 아주 좋은 qualification을 가진 사람은 소위 명문대학도 나오고 스펙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실제 실무 기술도 잘 갖추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좋은 자리, 많은 좋은 직장,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데를 갈 수 있을 겁니다. I, a person who can tell someone about. A person, 사람이죠. 누구냐면 who can tell someone about.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대개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취업을 하려고 인터뷰를 하면은 뭘 쓰느냐면은 추천인이나 참고인을 쓰죠. 자기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싶으면은 이 사람한테 알아보십시오 하는 추천인, 참고인을 씁니다. 참고다를 영어로 reference라고 합니다. reference, 참고인, 추천인. 그러니까 그 직장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면은 그 참고인이 누군가를 써놔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연락하고, 많은 경우에는 참고인한테 연락을 안고 누구누구를 참고인으로 딱한 이렇게 써내면은 아 얘가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하고 일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걸 참고인을 referen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able to do something, skilled, able to do something,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기술이 숙련된 그걸 갖다 proficient라고 합니다. 숙련된, 아주 자기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춘 사람을 갖다 proficient, 유능하다고 그러죠. 유능하다. 그 다음에 written summary of your skill, 당신의 기술, education, 교육, 학력이라고 그러죠. 기술, 학력, and experience. experience는 경험, 경력이죠. 학력이나 경력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요약해서 써놓은 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취업할 때 뭘 내죠? 이력서를 내죠. 이력서. 이력서에 뭐가 쓰여 있습니까? 나는 학력이 어떻고, 그 다음에 내 경험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잘하고, 이런 걸 쭉하니 쓰죠. 그걸 불어로 resume라고 합니다. 끝에가 e지만은 a로 발음되니까 resume. 예. 이걸 다른 말로는 cv라고 그러죠. curriculum vitae를 줄여서 cv. Can I see your cv? Can I see your resume? 똑같은 얘기입니다. resume. 그다음에 Things you receive from an employer in addition to the salary. In addition to salary. 정규적으로 주는 급여에 더해서, 급여 외에, things you receive from an employer. 그런, 고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그럼 고용자가, 뭘로 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보너스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그렇죠? 자, 이번 설이니까, 명절이니까, 보너스로 뭐, 한 사람당 50만원씩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고, 또는, 이런, 급여 말고, 의료보험, 우리는 4대 보험을 보장하고 있죠? 웬만한 직장 같으면은, 그런 보험 같은 걸 해준다거나, 의료보험.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의료보험이, 일반 의료보험하고 치과보험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보험을 해준다거나, 또는 뭐, 보너스를 준다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유급 휴가 같은 걸 주고죠? 유급 휴가. 그건 돈이 아니더라도 돈을 주고, 1년에 3일씩 쉴 수 있다거나, 3주간 쉴 수 있다거나, 이제 직장이 높아질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뭐가 길어집니까? 휴가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장기 근무일수록 이런 휴가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benefit이라고 합니다. benefit. benefit. benefit은 이득이죠. 이득. 그냥 우리말로 하자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추가 보너스 같은 걸로 받는 어떤 직장이 보장해주는 그런 혜택. 혜택. 어떤 혜택을 줍니까? 자, 급여 말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할 때 그걸 benefi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job. job. job이 뭐예요? 직업이죠? 직업. 직업을 얘기할 때 이제 자기는 어떤 유의, 어떤 종류의 직업에 어떤 위치, 예, 직급이 있죠? 예, 뭐가 있고? 직종, type of job, and 뭐, position, 위치, 특히 위치 같은 걸, 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 예, 저희가 어떤 잡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잡이 어떤 잡인가를 갖다 알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 포지션이라고 그럽니다. 포지션 어디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예, 포지션. 그, 예를 들어서 그 지위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What's the responsibility in that position?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job을 얘기할 때, 그 job의 position을 지정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어떤 건 뭐 좀 다 아시는 거고, 어떤 건 좀 새로운 걸 겁니다. 새로운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걸 자꾸 더 몇 번을 보시고, 암기를 하시고, 한국말로는 어떻게 하고, 이걸 영어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 실제 단어는 무엇이고 하는 것을 습득하시고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스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vocabulary를 가지고 하나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한번 설정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설정된 다이얼로그는 지금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죠. 인터뷰를 지원자가 아니고 인터뷰를 자 직장에서 뽑으려고 퍼스널 다이렉터, 아까 퍼스널 다이렉터 했나요? 안 했나요? 퍼스널 다이렉터, 앞에 퍼스널 다이렉터가 있는데 퍼스널 다이렉터는 누구 했나요? 그거 빼먹었습니다. 여기 a person in charge of hiring 있죠? J번에 a person in charge of hiring. 예,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고용을 담당하는 사람. 그걸 밑에 있는 personnel director. personnel은 인사부장, 인사과장, 인사팀장 하는 것을 갖다가 personnel director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예, 좀 빼먹었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가서, 이 다이얼로그에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인사관리 담당하는 사람이죠. 인사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인사부장이 될 수도 있고 인사팀장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터뷰어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플리칸트죠. 지원자. 그 취업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력서를 내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지원자입니다. 그 두 사람을 지금 설정을 하고 한번 다이얼로그를 구성해 본 겁니다. 그럼 우선 인터뷰어가 어플리칸트가 들어오면은 물어보겠죠. 물어보면 이미 뭘 다 봤겠습니까? 그 사람의 레슈메 이력서를 다 미리 보고 뭘 질문할까 뭘 확인할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죠. Hello, Mrs. Stevens. 이건 어떤 여자입니다. Mrs. Stevens. 스티븐스 여사님, 한국말로는 그렇게 무슨 뭘 부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영어로는 Hello, 안녕하세요. 스티븐스 씨, 안녕하십니까? My name is Jane Phillips.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제 이름은 Jane Phillips고, I'm the personnel director. 제가 인사팀장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를 한다고 그러죠. 소개를 먼저 하겠죠. 그러면 지원자가 뭐랍니까? I'm pleased to meet you.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원자가 얘기를 하니까 인터뷰어가 Please have a seat. 이제 서서 와서 인사를 했는데 이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착석하십시오. 그러죠? 착석하십시오. 의자에 앉으시죠. 이렇게 Please have a seat. Please have a seat. 예. Thank you.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앉겠죠? 앉으니까 인터뷰어가
According to your resume, according to, 뭐뭐에 의하면은, according to your resume, 당신의 이력서에 의하면은, 내 이력서를 다 보니까, you have several years of office experience, office experience, 사무실에서 수년간의, several은 예를 들어서, 4년, 5년, 6년, 이렇게, A few는 대개 2, 3년 한 것이고요. Several은 4, 5년 이상을 갖다 several이라고 합니다. 몇 년간, 수년간, 그렇죠. 한국말로는 수년간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군요. 이력서를 보니까 수년간 사무실에서 근무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예, 그렇습니다. I've had over 10 years experience. 저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그런 office experience가 있다. 10년 이상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이 있다고 그러죠. 경력이 있습니다.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Tell me about your qualification.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거. 당신의 자질. 응? 당신의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당신의 그런 뭐를 가지고 있는 스킬이랄지, 그 다음에 뭐 또는 익스피리언스랄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터뷰할 때 어떤 경우에 그렇게 물어보죠. 당신을 좌우한 최대한 당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그냥. 광범위하게 붕 띄워놓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이제 잘 소개하는가, 그런 조직 능력도 보고요. 이런 언어를 갖다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기술이나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원자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때 너무나 많은 것을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뽑아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자기가 지원하는 직종과 관련이 있는 것만 딱하니 요령 있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I can type over 100 per minute. 일반적으로 지금 다 요즘은 뭐랍니까? 컴퓨터를 써야 되니까 컴퓨터 자판을 다다닥 잘 때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타이핑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I can type over 100 words per minute. 100 words. 1분에 100 단어 이상을 칩니다. 우리는 뭐 몇 타친다고 그러죠? 1분에 50타칩니다. 1분에 100타칩니다. I can type over 100 words per minute. 1분에 100단어 이상을 칩니다. I'm proficient. 자기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In many computer programs. 여러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해서 자기는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여러 개 있겠죠.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 뭐 간단한 것은 뭐 워드 프로그램에서 엑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보다 그 회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는 유능하다 하는 것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I have excellent interpersonal, excellent, 아주 뛰어난. 그리고 어떤 이런 경우에 자기 자신을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excellent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I have excellent interpersonal skill. 이건 현대 직장에서 매우 필요합니다. Interpersonal, 사람 간의 기술이 뭡니까? 대인 기술이죠. 대인 기술. 직장에서 자기 동료하고 같이 지내는데도 대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고객을 만나는 그런 직업이라면 고객과 상대하는 것도 대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대인 기술이 현대인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I have excellent interpersonal skills. 그러고 I am well organized. 자기는 상당히 조직적이다. 어떤 사람은 좀 뭐 산만하고 뭘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자기는 아주 체계적이 조직적이다. And I am a very fast learner. 이것도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I am a fast learner. 내가 그 새 직종에 가면은 자기의 그런 학력이나 경력으로 커버 못하는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빨리 배워야죠.
그래서 I'm a fast learner. 저는 모든 걸 빨리 배우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이런 인터뷰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걸 꼭 외워 두시고 앞으로 또 스피킹 프랙티스를 할 테니까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외워 두셨다가 실제 상황에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Interviewer가 I see that you have excellent references. 아, 참고인들이 아주 훌륭하네요. 그렇죠? 참고인들이 아주 훌륭하네요. 아까 참고인이 뭔가 리퍼런스는 뭔가 얘기했죠? 자기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랄지, 또는 자기를 가르친 교수랄지, 또는 자기하고 거래하던 어떤 사장님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그런 위치가, 자기의 입지가 더 든든해지겠죠.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position? 자, 이 자리라고 한국말로도 이 자리 저 자리 그러죠. 이 자리, 직장의 그 어떤 위치, 이 자리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Any question? 뭐든지 좋으니까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yes. What are the responsibility in this position? 그 자리에 책무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Duty 했었죠? What are the duties in this position?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책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We are looking for someone. 이 자리는 looking for someone, 어떤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죠. To supervise two office clerk, 사무실에 일하는 두 직원, 서기, 두 직원을 supervise, 감독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handle all the correspondence. Correspondence는 이제 관계인들이죠. 관계인들을 갖다가 다루고, 그 다음에 arrange meeting. 그 다음에 어떤 회의 같은 것을 주선하고 회의 같은 것을 갖다 준비를 하고 실행하는 걸 갖다 arrange라고 합니다. arrange and manage the front office. manage the front office. 그 front office는 어떤 일하는 최전방의 그런 사무실, 실제 이런 고객하고 이런 접촉하고 그런 사무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 하는다?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responsibility, duty를 갖다가 내가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뭐뭐뭐뭐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죠. 그러고는 Have you had any supervisor experience? 우리가 supervisor 사람을 뽑는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런 감독한 사람을 감독하는 그런 경험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확인을 인터뷰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플리칸트는 Yes, I supervised three administrators in my last position. 네, 지금 직전 직장. 직장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옮겼을 수도 있죠. 오히려 한 번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던 직장, last position, 그 지위에서 I supervised three administrators. 이런 뭐 행정적인 일을 보는 그 세 직원을 갖다가 감독을 했습니다. 됐죠? What are the office hours, Mr. Phillips? 아까 인터뷰어가 Mr. Phillips라고 자기 소개했었죠? Phillips 씨, What are the office hours? 근무 시간이 언젠가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가요? 그걸 office hour라고 합니다. 이런 상점 같은 것이 이제 개점 오는 시간은 opening hour라고, opening hour라고 그러고,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office hours 또는 working hours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9:30 to 4:30. 자, 8시 30분에 시작해서 4시 30분까지 합니까?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9:06 그러죠. 9:06. 9시에서 from 9 to 6인데 그냥 9:06라고 그러면 9시 보면은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구나. 9:05 하면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구나. 요즘은
어떤 근무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죠. 요즘 한국에서 하는 게 뭡니까? 52시간제, 52 hours a week, 주 시간이 52시간 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초과 근무를 많이 못 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48시간을 근무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몇 시입니까? 9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하루 8시간이죠? 8시간이면은 어떻게 하면은 만약에 올라서 뭐 금하면은 40시간 일하는, 주당 40시간 일하는 지금 자리입니다. I expect to be a pay to be paid. 아, 그다음에 what are your salary expectation? 급여를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Expect 어느 정도 급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Mr. Stevens, Mrs. Stevens. 아까 Mrs. Stevens이었죠? Mr.가 아니라 Mrs. Stevens. S자가 빠졌습니다. Mr. Stevens. 그러니까 I expect to be paid the going rate for this type of position. I expect 나는 그걸 예상한다 그 말이죠. To be paid 그만큼 지급이 될 것을, 지불이 될 것을. The going rate for this type of position 이런 유형의 자리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급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상임금이죠? 통상임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about the benefits you offer? 당신이 제공하는, 그 퍼스널 디렉터가 제공하는 건 아니겠죠. 회사가 제공하는 무엇을? Benefit, 어떤 혜택, 별도의 혜택을 갖다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건 뭐 별도의 그런 혜택은 뭐죠? 급여 말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yes, 이제 혜택이 있단 말이죠. We provide full medical and dental coverage. 우리는 full medical 의료, 그다음에 치과는 따로 띄어서 보험을 하더라도 우리는 한번 보험에 들어가면은 메디컬에 다 치과까지 포함이 됩니다만은 미국은 일반 치과 말고 다른 메디컬도 있고 덴탈도 있고 이렇게 구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의료는 이제 보험을 들거나 어떤 그 회사에서 지불을 하거나 의료 보험을 들어주거나 또는 회사에서 지불하거나, 그러니까 의료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펜션 플랜. 펜션은 뭡니까? 연금이죠. 퇴직 연금.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가서 많은 경우에 한 뭐 20년 이상 근무하면은 연금이 나올 수 있고요. 그건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이라 교사랄지 군인은 우리나라는 연금을 받죠. 그런데 외국의 그런 회사는, 어떤 회사는 연금을 주기도 하고 또는 뭘 주냐면 퇴직금을 주기입니다. retire 할 때 거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퇴직금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금 제도가 있고, and three-week holiday per year, 3번 1년에 3주 three-week holiday. holiday는 많은 경우에 이제 뭘 하는 급여를 주고 휴가를 갖게 하는 것. 그걸 유급휴가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3주간의 그런 휴가가 있습니다. 지금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여기 표시가 안 됐습니다. 3주간의 휴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든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That's very generous. generous는 관대하다고 말이죠. 회사에 그런 혜택이 상당히 폭넓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That's very generous. When is the position available? 이 자리 언제 available은 뭐예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그렇죠? 언제부터 이 자리에 이용 가능한, 뭔 얘기입니까? 이 자리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그 말이죠. 이 자리는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We are hoping the successful applicant. 우리가 바라기는 the successful applicant.
성공적인 지원자 뭐예요? 성공적인 지원자 어플리케이션을 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뭡니까? 합격자죠. 그러니까 합격자가 can start the beginning of next month. 다음 달 초 beginning of next month는 다음 달 시작할 때,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그 합격자가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죠. We'll finish our interview tomorrow. 이제 인터뷰를 여러 사람으로 하겠죠? 하는데 내일 인터뷰를 finish, 마감하라고. And make a decision by weekend. 그 다음에 주말까지 뭘 하겠습니까? Make a decision,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뷰한 사람들 이제 성적을 보고 이제 토의를 거쳐서 누구를 뽑자고 결정하겠죠? 그 누구를 뽑자고 하는 것이 뭐예요? Successful applicant입니다. 성공한, 성공적인 지원자. 그걸 뭐예요? 합격자라고, 합격자. We'll contact you next week. 이제 이번 주말까지 되면은 다음 주에 당신을 접촉하겠습니다. 이제 소식을 전해준단 말이죠. 좋은 소식이면은 great고, 나쁜 소식이면은 sad고 그러겠죠. 접촉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합격자만 연락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합격했건 불합격했건 그 사실을 결과를 통보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좀 친절한 회사죠. 뭐 합격자를 지금 1년에 수백 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귀찮게 뭐 떨어진 사람 연락할 거 없고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그건 뭐 떨어진 걸로 간주하십시오 하고 언제 연락하는 날짜를 정해주죠. 그래서 합격자만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It's been a pleasure meeting you. 당신을 만나는 게 기쁨이었는데 인터뷰 만나는 게 뭐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냥 좋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을 만나는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It was nice to meet you. It was nice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당신으로부터 hear, 듣기를, 응? 듣기를 I hope, 저는 바랍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할 때 그걸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I hope to hear good news. I hope to hear good news from you. 그렇게 해도 좀 매력이 있겠죠? 당신한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anks for coming in to see us. 우리를 보러 온 거. 근데 인터뷰할 때 그 회사나 어디 인터뷰하는 장소로 갔겠죠? 그리 와서 우리를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Mrs. Stevenson. 이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장이 좀 길기도 하고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그 전에 공부했던 건 좀 단순한 것들이 많은데 이건 레벨이 뭐였습니까? 4였죠. 레벨 4는 중급 이상의 그런 레벨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중급 이상의 그런 영어 실력을 갖추려면 헐십시 그것을 마스터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자, 첫째, 이걸 여러분이 보고 다 그냥 여러분 줄줄줄 할 수 있는 분들은 오케이, skip it. 그냥 건너뛰십시오. 다음에 넘어가거나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볼 것도 없으니까 끄고 다른 거 하시거나 보니까 몇 개 좀 새로운 게 있다 그러면은 한두 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한두 번 몇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 아까 그 vocabulary 보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많네. 그러면 여러 번 연습하시죠. 다섯 번도 좋고 열 번도 좋고 지금 정지시켜놓고 이 동영상을 정지시켜놓고 지금 연습하시든지 그 다음에 다 끝나면은 다 보신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연습하시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다이아로그를 연습할 때는 다이아로그입니다. 대화니까 어떤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짝을 지어서 그 짝을 파트너라고 합니다. 페어, 짝, 파트너, 짝을 지어가지고 한 사람은 인터뷰어가 되고 한 사람은 어플리칸트가 돼가지고 자기가 담당한 것을
롤플레이 역할놀이를 하면은 뭐가 되고 리스닝 프랙티스 되고 또 스피킹 프랙티스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스피킹 프랙티스, 리스닝 프랙티스를 갖다가 이 다이얼로 가지고 멀져서 파트너를 구해서 연습을 하십시오. 자, 이거 얼마나 필요한가는 자기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수준이 좀 더 완벽할수록 할 수 있는 시간은 횟수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렇게 하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파트너가 돼가지고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인터뷰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이고 여러분은 지금 직장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인터뷰 장소에 여러분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Hello, Mr. Lee. 여러분이 Lee라고 그러면 Mr. Lee. 여기는 스티븐슨 했겠죠? Hey, Mrs. Stevenson. My name is Jane Phillips. I'm the personal director. 이렇게 뭐 그 놈목이 얘기할지. 그렇잖아요. 보통 Hello, Mrs. Stevens. My name is Jane Phillips. Jane Phillips니까 이 지금 인터뷰하는 사람도 Jane은 여자 이름이죠. 인사부장이 지금 인사팀장이 여자입니다. I'm the personal director. 저 인사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I'm pleased to meet you라고 인사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please have a seat. Please have a seat. Thank you 하셨죠? According to your resume, you have several years of office experience. 'Tell me about your qualifications.' 상당히 복잡하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용한 표현들입니다. 이따 연습을 더 하겠습니다. I see that you have excellent reference.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position? 'We are looking for someone to supervise two office clerks, handle all the correspondence, arrange a meeting, and manage the front office. Have you had any supervisory experience?' 8:30 to 4:30, with an hour off for lunch. 1시간 점심시간, 점심시간이 1시간이고 그 다음에 8:30에서 4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with an hour of lunch 그것은 설명을 안 했군요. What are your salary expectations, Mrs. Stevenson? 'Yes. We provide full medical and dental coverage, a pension plan, and a 3-week holiday per year.' Holiday가 스펠이 이상하죠? L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We are hoping the successful applicant can start the beginning of the next month. We'll finish our interview tomorrow and make a decision by the weekend. We'll contact you next week.' 'And thank you for coming in to see us, Mrs. Stevenson.'
이렇게 이제 인터뷰가 끝났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역할을 바꿔서 해야 되니까요. 롤플레이니까요. 제가 애플리켄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인사팀장이 돼서 저를 인터뷰를 해보십시오. 자, 우선 인사부터 하시죠. 예스, I've had over 10 years experience. 아이 캔 타입 오버 100 워드 퍼 미닛. 아임 프로피션트 인 매니 컴퓨터 프로그램스. 아이 해브 익셀런트 인터퍼스널 스킬스. 아임 웰 오거나이즈드 앤드 아이 엠 베리 파스트 러너. 예스, what are the responsibilities in this position? 예스, I supervised three administrators in my last position. What are the office hours, Mr. Phillips? 미스터 필립스가 아니라 미세스 필립스 같은데요. 미세스 필립스. 아까 제인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미세스 필립스. 'I expect to be paid the going rate for this type of position. Can you tell me about the benefits you offer?' 'And that's very generous. When is the position available?' 길죠? Thank you very much. It's been a pleasure meeting you.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자,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전형적으로 쓸만한 시나리오를 다이얼로그로 구성한 거니까요. 그러나 실제 인터뷰 상황에서는 이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약간 뭐 비슷한 다른 말들이 쓰이겠죠? 다른 말들을, 비슷한 다른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인터뷰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비슷한 상황에서, 약간 다른 상황에서 쓸수 있는 그런 말들을 갖다 연습을 해야 실전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이것만 외가지고는 이 상황이 자기하고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에 대한 스피킹 프랙티스를 하겠습니다. 스피킹 프랙티스요. 자, 예를 들어서 My name is Jane Phillips 그랬는데 My name is 할것 없이 I'm Jane Phillips 해도 괜찮습니다. I'm Jane Phillips. My name, 제 이름은 뭐 이렇게 할게 아니라 I'm, 저는 제인 필립스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저는 누구입니다. 제 이름은 뭡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라 하십시오. My name is Jane Phillips. I am을 I'm이라고 줄였습니다. I'm Jane Phillips. I'm the personnel, personnel이 아니라 personnel. Personnel, NNEL, Personnel Director, Personnel Director, Personnel, 인사부장입니다. I am the Personnel Director입니다. NNEL, Personnel Director. I am the Manager of Human Resource. 요즘 이제 이런 사람을 관리하는 걸 Human Resource, 인적 자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인적 자원의 인적 자원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는 그것을 소위 간부들이죠. 관리하는 사람들. I'm the manager of the human resource. I'm in charge of hiring. 저는 고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 누가 고용 담당해? Personnel director가 고용 담당하죠. 고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I'm the personnel director. I'm the manager of human resources. I'm in charge of hiring. 3. I'm pleased to meet you. I'm pleased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I'm happy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It's nice to meet you. I'm pleased가 아니라 I am pleased 하면 됩니다. I am pleased to meet you. I was pleased. 나는 지금까지 끝날 때 같으면은 I was pleased to meet you. 따라하십시오. I'm pleased to meet you. I'm happy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Number four. Please have a seat. 자, 의자에 앉으시죠. Please sit down. Sit down은 좀 더 직설적인 얘기인데, 뭐 그렇게 A에 어긋나거나 하진 않습니다만은 좀 부드럽게 그 사람을 높여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Please take a seat 하는 게 낫죠. Please sit down 하는 거고, sit down 앉아. 그 대신 please가 있었죠. Please가 있으니까 앉으시죠. Please sit down 또는 sit down please. 자, please have a seat. Please sit down. Sit down을 down이라고 이 사람들 말할 때는 sit down 그럽니다. Sit down,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Sit down 이렇게 뭐 적게 앉고요. Number five. According to your resume, you have several years of office experience. 이력서 보니까 사무실 근무 경력이 수년이나 되네요. Your resume tells that you have several years of office experience. 그 이력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이력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 못하죠. 이력서를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한 겁니다. 이게 길으니까 가운데 약간 잘라서 하시면 됩니다. According to your resume. 쉼표가 있으니까 거기서 쉬십시오. According to your resume. You have several years of office experience. Years 하고도 약간 쉬는 겁니다. You have several years of office experience. 6. Tell me about your qualifications. 당신이 뭘 잘하시는지, 그렇죠? 당신의 자격, 당신이 잘하시는 걸. 당신을 한번 좀 실컷 자랑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자랑, 본인을 좀 실컷 한번 자랑을 해 보십시오. What are your qualifications? 어떤 자질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는 어떤 자격이나 자질을 가지고 계신가요? What qualification do you have? 어떤 자질을 당신은 가지고 계신가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Tell me about your qualifications. What are your qualifications? What qualification do you have? Number 7. I can type over 100 word per minute. 줄여서 word per minute 이렇게 합니다. Word per minute. 읽을 때는 그냥 word per minute로 읽으시면 됩니다.
I am able to type over 100 words per minute. 한 시간에 100단어. 우리는 그냥 메타라고 그러죠? 딱딱딱딱 1분에 몇 번을 키보드를 때릴 수 있는 걸 타라고 합니다. stroke. I'm able to stroke over 200 per minute. 1분에 200타 칠 수 있습니다. Number 8. I'm proficient in many computer programs. 저는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제일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유능합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게 영어로는 얘기입니다. I'm proficient in many computer programs. 그러니까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I'm able to. 나는 able to use.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ny computer programs. 저는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I'm proficient. 좀 고급지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I'm proficient in many computer programs. 그냥 보통 얘기하자 그러면 I'm able to use many computer programs.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I'm proficient in many computer programs. 예, 그러면 또 컴퓨터도 컴퓨터 않고 컴퓨터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발음하죠. I am able to use many computer programs. Computer programs. 다음에 number 9. 아주 중요한 스킬인데요. I have an excellent. 거기에 좀 강조를 하십시오. I have excellent interpersonal skills. 대인 기술. 그렇죠? 대인관계 기술이 저는 아주 뛰어납니다. I get along very well with people. 저는 사람들과 get along, 잘 어울려 지낸다고 말했죠. 잘 지냅니다. 사람들과 저는 아주 잘 어울려 지냅니다. 이게 대인관계가 좋은 거죠. 자, I have an excellent personal skills. I get along very well with people. Number 10.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position?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position? 이렇게 평탄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Do, 우선 강조를 하죠. Do you have any question? Question을 강조를 하고 about the position?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읽으십시오. 말하십시오.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position? 이건 뭔 말입니까? Would you like to ask anything about the job? Would you like 질문하시겠습니까? ask anything, 뭐든지 about the job, 이 직업에 대해서 뭐든지 좀 질문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죠. 이런 질문 예를 들어서 What are the responsibility in this position? 이 자리에 책무는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duties? 자, 의무는 뭐죠? 그냥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What are the responsibilities? 이렇게 할 수도 있죠. What are the responsibilities in this position? 아까 그 자리에 대한 거라고 했으니까 in this position 그걸 뭐 다시 반복할 거 없이 What are the duties? What are the responsibilities?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What are the responsibilities in this position? What are the, 가 아니라 what are the, what are the duties? What are the duties? 그랬더니, we are looking for,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Someone to supervise to office clerk, 두 직원을 갖다가 감독할 사람을 찾습니다. We want someone who can manage to office clerk, 사무실에서 일하는 두 사람을 갖다가 manage 관리한단 말이죠. 관리할 사람을 찾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We are looking for someone to supervise two office clerk. 따라서 하십시오. We want someone who can manage two office clerks.
13. Have you had any supervisor experience? 이런 감독으로 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Have you ever been a supervisor? 감독관을 하신 적 있습니까? 감독관이 되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똑같은 얘기죠? 감독관이 되었으면 감독했겠죠? 감독했으면 감독을 했으면 뭡니까? 감독관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다르게 묻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Have you had any supervisor experience? Have you ever been a supervisor? Have you ever been a supervisor? 14. What are your salary expectations? 어떤 정도의 급여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Mrs. Stevens? 그러니까 그건 뭔 얘기예요? What salary do you expect? 어떤 급여를 기대하시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여러 가지 인터뷰어가 이렇게 얘기하건 저렇게 얘기하건 월급을 얼마나 받고 싶으십니까? 그 얘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What are your salary expectations, Mrs. Stevens? What salary do you expect? Number 15. I expect to be the going rate for this type of position.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 통상적인 임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저 많이 달라고, 적게 달라고는 않겠죠? 많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 주는 대로 주십시오. 뭐 그 얘기입니다. I expect to get the usual, 보통 salary for this type of the work. 통상적인, 따라하십시오. I expect to be the going rate for this type of position. 16. I expect to get the usual salary for this type of work. 17. Can you tell me the benefits you offer?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What benefits does the company give? 회사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Can you tell me the benefits of your offer? What benefits does the company give?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Can you tell me the benefits you offer? What benefits does the company give? 17. We provide full medical and dental coverage. 예, 의료 혜택이 있고요. We give health and dental insurance. 우리는 뭐과 health 건강 그리고 dental 치과. Health 여기는 이것도 건강인데 이 치과를 빼고 온 겁니다. Health 그다음에 치과 보험, 의료보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의료보험을 들어드립니다. We give health and dental insurance. 의료보험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아픈 사람을 그냥 뭉탱이 돈을 띄워주자고 그러면은 회사 크면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의료보험 들어봤자 보험회사 좀 매개 살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회사가 커서 직원이 수천 명이 되면은. 자기들 자체 보험을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그 돈을 모아놨다가 거기서 그냥 돈을 주는 게 경비가 적게 듭니다. 적게. 그러나 회사가 작고 직원이 몇 명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런 돈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을 들어주죠. 보험을 들어주면 사람이 안 아프면은 보험료 나가는 것이고 아프면은 이제 보험료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We provide full medical and dental coverage. 따라하십시오. 다시 한번. We provide full medical and dental coverage. We give health and dental insurance. 18.
와우, 앞에 와우, 아, 이렇게 감탄하는 말도 할수 있습니다. 와우, that's very generous. 상당히 혜택이 좋네요. 상당히 관대하시군요. 그 말이죠. 아주 혜택이 좋네요. That's great. 아주 훌륭합니다. That's great. 자, that's very generous. That's great. That's great. 19. When the position available, 언제 그 자리가 시작이 되나요? 언제 그 자리에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When does the job start? 언제 직장이 시작되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When does the position available? 따라서 하십시오. When the position available? When does the job start? 20. We'll contact you next week. 다음 주에 접촉하겠습니다. We'll get in touch. Contact가 get in touch라고 그랬죠. 접촉한다. 말 그대로 접촉한답니다. With you next week. 다음 주에 당신을 접촉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We'll contact you next week. We'll get in touch with you next week. Number 21. It's been a pleasure meeting you.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I've enjoyed meeting you. 당신하고 만나는 걸 즐겼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는. It's been a pleasure meeting you. I've enjoyed meeting you. 뭐 인터뷰 지원하는 사람이 뭘 그걸 인조이를 하겠습니까? 긴장을 하고 뭐 땀이 났겠죠. 그러나 나 긴장하고 땀 났습니다 하면 안 되고 I've enjoyed meeting you. 아이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And finally, number 22.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곧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다. I look forward, 몸을 기대합니다. To hearing from you soon. 당신한테 곧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다 좀더 늦으면 뭐라고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I hope to hear what? Good news. 그렇죠? I hope to hear good news from you soon. 하면은 좀 내교가 있겠죠? 자, 따라 하십시다.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자, 이것도 여러분이 뭐 익숙한 표현은 한번 그냥 읽어보고 끝내시고요. 자기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익숙하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큰 소리를 내서 읽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읽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큰 소리를 내서 눈 감고 그걸 말로 해야 됩니다. 스피킹으로 해야 됩니다. Reading. You are not reading. You are not reading the expression. 이 표현들을 지금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Speaking이죠? Speaking은 보고 이렇게 스피커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그걸 뭘 얘기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스피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잘 모르시니까 이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 그거였지? 왜였지? 그럼 이제 스피커 하고 됐죠? 그렇게 해서 안 보고 이렇게 이걸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이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컴퓨터 꺼놓고 아니 컴퓨터 꺼놓고 이 프로그램 닫아놓고 유튜브 닫아놓고 연습을 하시건 나중에 다 듣고 연습을 하시건 스피킹을 프랙티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하고 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한 번씩 하고요. 17 있으면 한 사람이, we provide full medical and dental coverage. 다른 사람은, 야, 그것은 we give health and dental insurance라고 한다. 이렇게 나눠서 하거나,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practice 하는 것을 옆에서 listening 하고, 야, 그뭐 발음이 좀 이상하다. 그 intonation이 그러하다. And that's very generous를 갖다 that's very generous 하면 되겠냐? That's very generous. That's very generous. 이렇게 말할지. That's great. 해야지.
That's great.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도 해주고 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지루하지 않겠죠? 예. 충분히 연습을, 필요한 만큼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listening practice는 어떻게 하시는가 알죠? 여러 차례 지금 해보셨을 거니까. 이런 다이아로그에서 어떤 자리를 비워놓습니다. 비워놓고 우선 제가 한번 쭉 하니 이 다이아로그를 할 때에 그 비워놓은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채워넣어 가지고 이 다이아로그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미 이 다이아로그에 대해서 익숙하시다면 바로 하실 수 있고 아직 그 익숙할 만큼 연습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우선은 좀 보고 봐가면서 하십시오. 봐가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다이아로그를 연습하면 안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스피킹 프랙티스 했죠? 스피킹 프랙티스 할 때 그것과 유사하거나 똑같은 그런 다른 표현들이 있었죠? 여기다 그런 표현을 끼워넣어도 됩니다. 꼭 그 다이아로그에 있는 표현이 아니고 스피킹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유사한 같은 표현을 갖다가 쓴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뭐가 이런 인터뷰어는 그런 어휘나 표현이 훨씬 더 풍부해지겠죠? 그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Hello, Mr. Stevens. My name is Jane Phillips. I'm the 뭐뭐 director라고 그랬죠? blah blah direct. 뭔 director라고 했습니까? 인사부장이라고 그랬죠? 인사부장이 personnel. 아까 personnel이라고 잘못 쓴 것도 personnel입니다. personnel and director. 그러니까 I'm pleased to meet you. 인사를 했습니다. Please have a seat. 앉으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according to your 뭐뭐 you have several years of office experience. 무엇을 보니까 수년간의 그런 사무직 경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According to your resume. 이미 이력서는 다 제출해서 인사부장이 다 이미 읽어봤죠. Yes, I've had over 10 years experience. 10 years experience. Tell me about your 당신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뭔 자격이 있는가, 자질이 있는가, 자기가 어떤 훌륭한 자질이 있고 뭔 자격이 있는가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Qualification이었죠. Tell me about your qualification. 그러니까 I can type over 100 words per minute. I'm proficient in many computer programs. I have excellent interpersonal what? 대인 what? skill. interpersonal skill이었죠? I'm well organized and I am very fast learner. 아, 이런 사람 같으면은 뭐 어느 자리에 써도 현적했죠? 어느 자리에 써도 현적했죠? 아주 훌륭한 경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I see that you have an excellent. I see that은 이제 자기가 무엇을 이력서를 봐가지고 안다는 얘기죠. I see that you have excellent. 아주 우수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력서를 때 쓰는 거 뭐예요? 참고인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한국말로도 참고인이라고 않고 추천인이라고도 합니다. 추천인. 당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추천인으로 제시하시오면 무슨 회사 누구 뭐 어디 우리 학교 선생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인을 그걸 excellent reference라고 그러죠. reference.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position? Yes. What are the responsibility in this? 자, in this 여기에 뭐 in this 직위 in 자리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Position. What are the responsibility in this position?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쭉 흔히 설명합니다. We are looking for the someone.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To office clerk. To 사무원을 갖다가 어떻게 할 사람? 감독할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죠? 감독하다. To supervise. Supervise. 또는 to manage, manage죠, manage 한다거나 감독한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handle all the correspondence, arrange meeting and manage the front office. 할 일이 많네요.
Have you had any supervisory? 예, 감독해본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감독은 경력이 있어야 되겠죠? Experience? Yes, I supervised three administrators in my last position. 예, what other? 뭐, Mr. Phillips.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알고 싶었던 게 뭐였습니까? 알고 싶었던 것이? 예, office hour를 알고 싶었죠? 오피스 아워. 그러니까 what are the office hour, Mrs. Mrs입니다. Mrs. Phillips. 그러니까 8:30 to 4:30 with an hour of lunch.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해서 8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what are your Mr. Stevenson? 무엇을 스티븐슨한테 물어봤습니까? What are the expected salary? 그랬지? Expected salary. 예. 또는 expectation for your salary.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 expected to be paid the going rate. 통상적인 급여 for this type of position. Can you tell me about your offer? 월급 말고 주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benefit이라고 그랬죠? benefit. 어떤 benefit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Yes. We provide full medical and dental. 뭐라고 그랬어요? medical and dental coverage라고 그랬죠? coverage. 그건 다른 말로 뭐랍니까? medical and dental insurance. 그렇죠? We provide your full medical and dental insurance. dental coverage. A pension plan and a 3 weeks holiday per year. That's very generous. When is the position? 그 자리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Available. When is the position available? We are hoping the successful, 성공적인 누구? 합격자죠? 합격자, 성공적인? 지원자, 합격자, successful applicant can start the beginning of the next month. Beginning of next month. 다음 달 초에 we'll finish our interview tomorrow and make the decision by the weekend. So we can contact you next week. 다음 주에. Thank you very much. 그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그랬죠? 이거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It was my pleasure meeting you. It was nice to meeting you. I'm happy to meeting you. 뭐 여러 가지 아까 그런 speaking practice 나와 있는 것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쓰면 됩니다.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Thank you for your coming to see us, Mrs. Stevens. 하고 다이아로그가 끝났죠. 자, 이 리스닝 프랙티스도 만약에 여러분이 파트너가 있어 한다고 그러면은 그 파트너가 제가 지금 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그 채워 넣어서 완성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파트너한테 연습시킬 때는 그렇게 여러분이 제가 돼가지고 주권이 지금 한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효과적인 연습입니다. 이 다이아로그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거. 또 중요한 거 얘기했죠. 아까 practice, speaking practice에 있는 그 표현들을 갖다가 여기다 잘 배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view, 이제 좀 한번 복습을 하는데요. Listen and answer는 듣고 답하시오. 이미 여러분이 다이아로그를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딱 하니 이 질문을 들으면 다이아로그 내용이 뭐였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듣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거 듣는 것도 뭡니까?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what type of experience does the applicant have? 보면은 이걸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알겠는데 지금 내 쭈꾼이 말한 것이 쏙 귀에 안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좀 읽어가면서 듣고 이제 한두 번 연습한다면은 어떻게 보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하고 답변하는 것은 답변을 간단히 하는 게 좋습니다. 길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나 이렇게 읽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그거 있는 것을 다 다시 따다가 답을 하기 때문에 길게 문장으로 만들죠.
여러분이 네이티브 스피커 같으면 그렇게 길게 문장으로 만들어 답하지만은 네이티브 스피커 아니라고 그러면 좀 짤막짤막하게 답변하는 것이 더 요령이고 그게 더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요. 상대방도. 예를 들어서 What type of experience does the applicant have? applicant가 뭐예요? 지원자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면 예, 그걸 쭉 하니 뭐 지금 백타친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선 경험도 있고 뭔 경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줄줄이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간단히 써머리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라고 했어요?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0 years, over 10 years라고 그랬죠? She has over 10 years of office experience. 10년 이상의 그런 사무실 경력이 있습니다. She has, she로 받으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the applicant has 뭐 할 것이 아니라요. She has over 10 years of office experience. 이렇게 답변하면 쓰고요. What does the interviewer mean when she says, I see you have an excellent reference? Officer가 Jane Phillips였어요? 그것도 이제 Jane이 미스터인가 미세스인가 안 나왔는데, Jane이 여자 이름이니까 미세스입니다. 그래서, when she says,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I see you have an excellent reference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터뷰 무엇을 의미하느냐? 뭘 의미합니까? 그걸 추천인이 상당히 근사하다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냥 쉽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The references are excellent. 뭐 이것도 좋습니다. The references are quite good. 이것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many people had good experience with the applicant.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지원자와 같이 아주 좋은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만 정확하게 전하면 됩니다. Describe health benefit that come with the position. 이 자리에서 제공이 되는 health benefit을 좀 얘기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Health benefit 뭐가 있었죠? Give the benefit, give, describe the health benefit. 그 health benefit을 갖다 describe라고. 만약 헬스 베네핏이 아니고 그냥 베네핏만 있으면 뭐 또 해야 됩니까? Medical and Dental Coverage, 헬스 그 베네핏이죠. 그 다음에 A Pension, 연금, 그 다음에 3 weeks of paid holiday. Holiday는 H-O-L-I-D-A-Y입니다. L 두 개 아닙니다. H-O-L-I-D-A-Y, Holidays. 3주간의 유급 휴가 뭐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뭐만 지금 물어봤으니까. Health benefit만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This position comes with this position 했으니까 this position comes with 뭐예요? Full medical and dental coverage라고 그랬죠? 그걸 다른 말로 뭡니까? Medical and dental insurance가 되겠습니다. When does the position begin? 언제 이 자리가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걸 아까 물어봤죠? 언제 available인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The position begins at the beginning of next month. 다음 달 초에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제인 필립스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the position begins at the beginning of next month. 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길고 복잡한 그런 다이얼로그를 함께 공부하셨는데요. 이거 인터뷰하는 영어는 어떤 분한테는 지금 이게 매우 중요할 것이고 어떤 분한테는 그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미드 볼 때 미국 드라마 볼 때 그런 거 나오면 내가 알아듣기 위해서 공부하겠다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되고요. 자기가 외국 회사에 지원을 해보겠다 경력을 바꿔서 또는 대규모 회사의 영어 인터뷰 하는 데를 한번 참여해보겠다고 그러면은 이걸 철저히 공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